남산자락에 그 감미당 타운에 왔습니다. 보니까 여기 감미당은 조그마한 공부방인 줄 알았는데 여기 남산자락에 와 보니까 거의 감미당 타운이네, 타운. 문어발식 그 진짜 또, 공부방이라 그럴까? 야, 여기 정말. 처음에 이런 식으로 또 저쪽 그 이제. 다른 깨봉 빌딩만 감미당인 줄 알았더니 지금 저희가 지금 깨봉 빌딩에 한 지금 몇개 건물을 뛰어가지고 지금 다른 건물에 와 있는데 오, 또 이제 막. 여기도 감미당이고 지금 배경이 지금 앞에는 남산타워가 보이고 뒤에는 그 남산이 보이는데 너무 배경도 좋고 야 선생님이 이제 98년도에 수유농부부터 시작하시고 또 감미당을 이쪽으로 이사 오신 지는 몇 년? 10년, 10년. 아 10년 되셨죠. 10년 이제 감미당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최근 우리나라에 한몇년 전부터 공부방에 수만 개가 독서 모임이 그래요? 생겼다고 그래요. 갑자기 그런 붐이 오.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붐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민 선생님이 하신 수유너머나 감미당이 그 원조격입니다. 원조격. 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박사까지 또 하시고 하셨는데 한 보통 한 40세 되면 이제 교수직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뜻한 대로 안 되셔서 이제 수유너머를 시작하신 걸로 듣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고민숙 선생님의 불행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부 기회를 엄청난 그 혜택을 줬으니까 이한 사람의 불운이 많은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자기가 원했던 게 이제 교수를 하려고 맘먹다가 안 되면은 조금 이제 주눅 들어가지고 뿌리 죽어가지고 그냥 아 대충 이렇게 살더니 뭐 이렇게 뭐 새롭게 뭔가를 꿈꿔보거나 이런 뭔가를 작당하거나 이런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선생님 경우는 왜 그렇게 일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질리시게 되신 겁니까?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또 되게 단순해요. 이제 교수 임용을 이제 열심히 했죠. 그때 신문에 나오는 이제 그 임용 그 뭐지? 안내문을 보고. 근데 또 서류가 되게 복잡했어요. 그때는 막그 심사위원에 맞춰서 뭐 연구 업적을 다 보내야 되니까 거의 한 박스를 책을 보내야 되고. 또 뭐지 면접 그다음에 시범 강의 뭐 이런 거를 그거 하는 게한한 학기가 거의 다 들어. 그리고 이제 왜 그걸 내고 나면 될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를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돼. 근데 이제 그안 되고 나면 한 달은 후유증을 앓고 근데 또 나중에 보면 내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을 한 두세 군데를 내면 그걸로 거의 이제 정서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실제로 생활에서 뭐 준비하고 하는,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거를 한 2, 3년을 하고 나니까 정말 진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 너무 피폐해질 것 같은. 그러면 이제, 뭐, 그래도 그 길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면 이제 10년 안에 되겠죠. 됐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게 뭘까? 이게 저도 이제 좀 신기해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 제가 이제 그 제도권에 대한 욕망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이제 친구들하고 뭐밥 먹고 산책하고 이거를 너무 좋아한 거고 그래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 한 번도 혼자 있었던 적이 없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40대가 되도록. 그런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을 이제 더 이상 갈수 없을 때, 대학원 도서관을 갈수 없을 때, 아, 이제 취직을 안 하면 혼자야. 그런데 취직을 하는 건 너무 요원해. 그 기간이 너무 답답하고 외롭고 이제 막 피폐한데? 이게 언제 끝나지? 이럴 때, 아, 진짜 그냥 내가 왜 대학원 가서 공부를 했지를 그냥 생각을 했어요. 배우고 가르치고 같이 친구들하고 일상을 나누고 이거였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당장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때 논술과외가 막 굉장히 붐이 흘러서, 이전에는 다 영수과외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문과 석사 박사를 너무 원하는 이런 이제 그 사교육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술은 이제 뭐 대학생이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저금이라는 걸 해서 한 그때 4천만 원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7평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스텝으로 밟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를 늘린다. 근데 저는 거기에 완전히 관심이 없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DNA.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독특한지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아파트가 나에게 주는 어떤 뭐 만족감이 없었어요. 아. 그냥 거기는 그냥 잠깐 쉬는 거고 그냥 잠깐 내 집 놓는 거고 하루에 거기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수의연구실을 얻었죠. 이제 공부방. 그리고 이제 보통 공부방 얻으면 이제 혼자 우아하게 공부하는 뭐 연구에 매진한다.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항상 공부는 누구랑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한 거고 뭐 그걸 하니 교수에 대한 욕심이 이제 점점 이제 예. 어떤 집착도 안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내가 교수가 됐으면 제일 큰 불행이 뭐냐면 제 전공 공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가끔 뭐 딴 걸 하기도 하겠지만 아, 그 생각을 하면 진짜 너무 아찔해요. 아. 네, 제 전공이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세분화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계속 파면 결국 문헌학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제 인생을 해명하고 세상과 어떻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안 된 게 너무 다행이다가 그런 공부를 이제 거기서 끝낼 수 있었다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그 모든 학문의 기초 인생과 세계에 대한 탐구 이거를 이제 원없이 하게 된 거. 아. 이건데 이제 혼자는 절대 못한다. 나는 아침에 눈 뜨면 나갈 때가 있어야 되고 나가면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지상과제였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닌가? 왜 직장을 그렇게 얻으려고 해요? 아침에 눈 뜨면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서는 못 있어요. 집이 아무리 대저택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나가기 위해서 일터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저기 성적도 필요한데 반대로 이것이 딱 독립이 되면서 직장에 가서는 오로지 돈, 뭐 저기 학교 가면 성적,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를 잡는 거가 지상과제인 거로. 근데 아니에요. 자기에게 잘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교수가 안 된 게 이렇게 안 되고 이걸 한 게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삶을 전환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말씀 들어보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네요. 네, 이게 훨씬 더 교수 된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저기 그 교수가 됐어도 이런 식으로 했고 아마 이 공부가 이제 전공 공부에 갇히는 게 답답해서 이제 그만뒀을 것 같고 지금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내가 생계 유지만 된다 그러면 그냥 먹튀했을 것 같고 그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너무 이제 내성적이어서 정말 안으로만 이제 들어갔던 것 같고 중학교 이후에는 항상 독서 모임을 했어요. 아. 근데 제가 굉장히 이 친화력이 없는 사람이요. 그 아니, 독서 모임을 선생님이 만들어서 하신 거예요? 네, 친구들.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혼자 독립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런데 이게 이제 박사학위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를 이거는 뭐 견딜 수가 없었죠. 그거는 인간적인 삶의 질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일상의 이 재미를 잃어버리고 뭐 인생을 뭘 계획합니까? 근데 이 재미가 가치 있는 게 아닌 거는 문제잖아요. 뭐 맨날 뭐 놀고 방탕하고 뭐 쾌락. 근데 공부를 한다는 건 누구한테도 가치 있는 일이잖아? 근데 이 가치 있는 일이 일상의 맛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저는 이거는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거는 제가 좀 자부심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왜 사람들은 모르지? 아. 이거를,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거를 이제, 빼놓고 딴 걸 하다가 다 외롭다고. 그리고 이제 성공한 다음에 괴롭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처음부터 나에게 이롭고 즐거운 일과 가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죠. 맞아요. 선생님 보면서 저도 이제 그걸 느꼈는데 우리는 공부는 공부고, 하여튼
죽을 고행하듯이 공부를 하고 인생을 나중에 이제 성공해서 즐겨야 된다. 이분화를 딱 나눠버리는데 공부와 뭘 삶이 즐기냐고요? 즐기는 게 뭐냐고. 공부와 삶이 이분화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기여하신 바가 고민 선생님이 기여하신 바는 그 공부하고 삶을 이론화시키는 거. 단어. 어떤 그런데 그 정규직들이 정말 참 좀 딱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죽도록 노동하고 나중에 뭘 즐기냐고. 친구도 없는데 뭘 즐겨? 쇼핑밖에 없어요. 그래서 쇼핑 아니면 뭐 크루즈 여행하다가 이제 코로나 걸려서 나오지도 못하고. 코로나가 아주 제대로 이제 그것들의 허상을 깨줬죠.